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옛날 빈집 폐가를 찾아왔는데요. 그 규모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옛날 대감마님이나 부자가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옛날 집인데요. 자,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에 뽕나무, 낙엽이 수북히 쌓여서 아주 어디가 마당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풀이 수북히 쌓여서 이 사철나무인데 건물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런 뽕나무가 엄청 오래돼서 지붕 키와 비슷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면 석가래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또 볼을 걸고 그 위에 또 도리와 석가래를 짜 맞춰서 이루어진 아주 옛날 전통적인 한옥 건물인데요. 이야, 이렇게 상태가 비교적 아직. 자, 이런 벽체가 이렇게 헐어져 있고요. 마루 아래쪽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방 쪽인데, 이 방 안에 우측을 이렇게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인지 직접 열어서 안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어서 안쪽을 한번. 자. 다락방처럼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옛날에 이런 구조가 있었군요.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사람이 살았는지 아니면 창고로 사용을 했던 곳인지, 저도 옛날 집을 많이 봤는데 이런 구조는 좀 특이하고 독특한 것 같아요. 꽤 넓은 편인데, 이야, 이런 구조가 있네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신문도 이게 뭐 너무 오래돼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천정에 덴조를 대서 해놨는데, 이쪽은 문이 있었는데 문을 마감을 해서, 문이 있는데 마감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고, 이 창문이 비교적 넓은 편으로 여름철에는 텐마루에 이렇게 걸쳐 앉아서 앞마당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당시 여기 살았을 때는 풍광도 좋고 이런 좋은 터에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게 정말, 네, 그 당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세월 속에 이렇게 나무가 건물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점차 세월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귀한 풍경입니다. 자, 이쪽은 건물 들어가는 입구 행랑채 쪽인데, 잠깐 안쪽을 살펴보면 행랑채는 이 지붕이 이렇게 파손되면서 아주 뻥 뚫려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수수깡, 흙, 뭐 시멘트를 이렇게 덧발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석가래도 구불구불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건물을 세운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야, 여기 뭐 정말 이 만취에 또 이런 건물을 보니까 더욱 을씨년스럽고
우수수한 게 이런 곳이 있군요. 몇 년 지나면 다 아주 흔적도 없이 폭삭 무너져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렇게 건물 형체를 알아볼 수 있어서 뽕나무가 지금 건물 들어가는 쪽 행랑채 앞쪽에 이렇게 아주 큰 게 있고, 이 정도면 뭐 집을 비운 지가 수십 년은 돼 보이는데요. 와, 정말 저렇게 기와, 고래등 같은 기와, 저런 집에 옛날에는 뭐 대감님이나 아주 부자가 살았을 것 같은데. 이쪽은 빨래판도 있고 또 모짜리판도 있고 이렇게 돌도 있는 거 보니까 빨래를 치대던 돌도 있는데, 샘물, 샘으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쪽은 행랑채 쪽이 되는데 모두 무너져서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폭죽을 맞은 것처럼. 이야, 이런 곳이 있네요. 깃들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지금 뽕잎이 속히 낙엽이 쌓여 있고, 뽕나무가 주로 많고, 또 측백나무, 은행나무, 또 뭐 가시뽕나무, 또 찔레넝쿨이 자라면서 찔레 열매도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을에 또 만추의 이런 빈집 폐가를 보니까 아주 오래된 전통 항아리가 장독대 같은데 나뒹굴고 있고, 저쪽도 모래던 곳인가 이렇게 있고, 밤나무가 아마 아름드리가 있는데, 이렇게 미닫이를 캐놨는데 미닫이 문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이런 미닫이 문이 그래도 꽤 잘 사는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구조인데요. 이쪽도 행랑채 방이었는데 다 무너져서, 이야, 정말 그 당시 튼튼하게 세운 건물 같아요. 안채는 아직 석궐에도 그렇고 보도 그렇고 비교적 튼튼하게 이렇게 돼 있고, 안쪽도 보시면 보세요. 페인트 실도 아직 그대로 있고. 이야, 점차 사라져가는 이런 빈집, 옛날집. 이야, 쓰레기가 뭐 일부러 이렇게 갖다 놓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오만 쓰레기가 다 모여 있지. 참 신기하네요. 정말 폐가에서, 빈집에서 발견한 어마어마한 쓰레기. 쓰레기가 이쪽 방도 있고, 이쪽 방도 보시면 여기도 쓰레기가 이렇게 아주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커튼서부터 뭐, 이야, 프라이팬, 뭐 생수통, 이런 곳이 있네요. 이 빈집 폐가에서 쓰레기 무덤 같은 쓰레기 더미. 우리가 비눗거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뭐 부적도 붙여놨고. 자, 여기는 행랑채인데 건물이 다 파손이 돼서 이렇게 텐마른 데 있는 건물이 아주 무차별, 아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너져서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와,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건물이 파손돼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너질까 조심스럽기도 하는데요. 이런 오래된 그림도 한 점이 다 걸려 있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옛날 오래된
빈집 폐가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 중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